러시아 우주선 미르가 400km 하늘에서 보내온 여의도 모습. 미르 선장은 특수 렌즈가 있었으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삼키듯 질주하는 여의도 광장에 우리들 자동차 번호도 보일 것이라고 했다죠. 여의도. 양말산이라는 꽤 되는 둔덕도 있었다는 1950년대 그 여의도에는 비행장이 있었더랬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허황되고 사치스런 다이얼로그였던 그때, 여의도 비행장은 1958년까지 전쟁 때 부산의 수용비행장과 함께 나란 일본은 높은 사람들이나 밴플리트 장군 같은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뿐 우리에게는 우주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장이라 부르지 않고 공항이라 하고 이르는 김포에는 피한 여행이다, 배낭 여행이다, 돌아올 기약이 확실한 여행객들이 새해를 낯섦 속에서 맞는다는 기대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과 돌아온다는 것, 우리들 세월의 구비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겐 떠남과 보냄과 헤어짐만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1950년이 저물어가던 그해 겨울, 우리의 시대를 이산의 고통으로 머물게 했던 흥남부두, 그리고 가난의 굴레를 피해 식모살이 공순이 되겠다며 새벽을 떠났던 고향역, 박사 따와서 나라를 구하라 하는 염원을 지고 물선 땅으로 무작정 떠났던 유학길, 절망하느니 지구 끝이라도 가야겠다며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던 이민의 무리, 돈 벌어 오겠다며 독일로 향한 신사 광부와 간호원, 또 사모아와 북빙양으로 떠나던 그 어부들의 갈퀴선, 그리고 생사가 같은 크기로 오는 베트남, 그 전쟁터로 가기 위해 뱃전에 도열한 채 들리던 병사들의 고함. 우리들 그 50-60년대를 레마르크의 소설 종지부처럼 비행장마다, 항구마다, 그리고 기차역마다에서 슬픔으로 작별하게 하던 우리들 이별시대. 그때, 그때를 아십니까? 이별이란 감상 투어 대신 우리에게 들어선 이산이라는 말에 한과 고통이 처절하게 박힌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 그날 서울에는 피난령이 내려졌고 폭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높다란 흥남 비료 공장의 굴뚝을 뒤로하고 배를 타려는 사람들과 떠나지 못한 사람들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 생에 있어 가장 피맺힌 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사후 때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노부부가 북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으며 수백 리 길 남행에 나섰던 그때, 그 엑소더스를 해서 우리는 꿈엔들, 꿈에 본 꿈속에라며 몽유 속에 해우를 내맡기는 안타까움을 접어갔습니다. 우리를 이산의 시대에 살게 한 원죄로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가난, 허무 따위의 암울한 앞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Boys be ambitious라는 권유형 아닌 강요형 문장이 우리의 청춘기를 호도하던 시절.
전쟁 통해 잘 사는 집 자식들이 유학 있네라고 미국으로 많이 달아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배움 없는 탓을 느낀 젊은이들이 박사 따서 올게요라며 유학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여의도에서 옮겨온 김포 비행장. 모래바람 거칠었던 김포 벌판에는 당시로는 엄청난 환성 인파를 뒤로하며 유학길 아닌 고학길 떠나는 43명의 젊은이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트랩을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전보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발 프로펠러 비행기였지만 지금 대한항공의 전신인 KNA로 떠나는 자국 국적기 유학생이라고 뽐낼 여유도 없이 그들 박사의 꿈은 기약이 없었고 미군 부대에서 10달러짜리 몇 장 어렵사리 구해 건네준 가족들은 떠나보내는 슬픔 위에다 박사의 꿈을 합장 100배로 얹어 보냈습니다. 그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학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유학생들에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 간에 그 배우고자 하는 그 기술, 그 인기 있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발 기술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그 병아리 감별하는 기술이고 그 암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동양 사람들이 손이 자그마해서 그걸 자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냉동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냉동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 한켠으로 빗겨 앉은 군용기 탑승자에는 전쟁이 유산시킨 어린 전쟁 고아들이 바구니에 담겨진 채 아무의 전성도 없이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국어 이별기도 채 못한 채 가지 않겠다는 본능의 울음으로 버둥을 치며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이사 꼭 맞는 말은 아닐 터이지만 없는 집 자식 머리 좋더라 하고 공부 잘하는 장남을 그렇게 유학길 떠나보내놓고 보면 집안은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들고 그러니 식구 하나 줄어드는 것이 먹는 입 하나 주는 것이었죠. 그래 동생 업어 키울 쯤 된 계집애는 을에 형편이 좀 낫다는 대처 친척 집으로 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난다는 슬픔보다는 대처 구경의 기대로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닿은 친척 집에서도 길어야 한 달 얹혀 살면 또다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낯선 집에서 아이는 식모라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에는 한결같이 문간방, 한 사람이 눕기만 할 수 있는 식모방이 있었죠. 아예 아파트 설계 때부터 염두에 둘 정도로 흔했던 식모. 그렇게 집에서 내보낸 아이들이 식모가 된 경우도 있고 누가 걷어줄 것을 바라면서 굶는 어머니가 번잡한 저잣길에서 아이 손을 놓아버린 경우도 있고 얼마 전 MBC 아침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저런 세월을 보낸 이들을 울렸던 양현숙 씨의 삶. 10살 나이부터 26년간 혼자살이를 해온 그녀도 그 숱한 갓난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엄마가 양녀 비슷하게 갖다 몇 개 넣으셨어요. 그래갖고 헤어지게 됐죠. 거기서 엄마가 몇 개 난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됐건데 학교 보내준다는 꼬임에 빠져갖고 다니다 보니 놈의 집을 생활한 거야. 그게 뭐 제일 놈의 집 서러울 때가 예를 갖다 뭐 돈 같은 거 나눴는데 없어졌다 네가 내보 갖고 갔다 했대 아니라고 그만큼 해명을 해도 안 들어줬을 때가 제일 그랬고 또 뭐랄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울면서 해야 했던 일 그 뭐 겨울 때면
거의 열몇 살짜리가 이불 빨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겨울에 이불 빨래 해갖고 손 토고 이럴 때 가장 부모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50년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60년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들 주변엔 이민이라는 낯선 말들이 떠돌더니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난데없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꼭 31년 전인 어제, 62년 12월 18일 부산항. 뭐든 심으면 뜻대로 자라고 땅을 원하는 만큼 준다는 꿈같은 얘기를 좇아 첫 브라질 농업 이민이 떠납니다. 이제 살아서는 못 만나겠다며 흐느끼는 출가한 가족들을 트램 밑으로 차마 바라보지 못하며 사판자루 꼭 쥔 며느리와 또 여름인 그곳에 검은 교복 차림으로 배에 오르는 손자 틈에 섞여 망연히 계단을 오르는 저 할머니에게 브라질과 이민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남미 농업 이민은 그 후로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로 이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민은 대부분 그저 어느 날 저녁 고난에 지친 가장이 홧김에 뱉어보는 탄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랬죠. 보릿고개는 그런 대로 넘겼다고는 하나 비쳐드는 불가능의 상황. 기대와 성취를 내걸 깃발이 없음에 절망하던 이들이 어느 날 호적등본이며 사진을 챙기더니 어느 날 훌쩍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남겨놓고 혼자 이역말리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꿈과 꿀이 흐른다는 미국. 주어 피어도 양담배라고 자주 섞인 선망으로 그리던 미국. 더러는 가족을 함께 데리고 더러는 혼자 떠나면서 정착하면 데리러 오마하며 노스 웨스턴이 케이시 퍼스픽이니 하는 그때로서는 낯선 비행기를 타고 까만 점이대에 떠나던 사람들. 지금은 없지만 떠나는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 수 있었던 김포비행장 송영대에서는 살아생전 못 볼 것이라는 슬픔으로 혼절한 늙은 어머니와 따라가지 못하는 며느리들의 애 끓는 울음이 저 7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나마 이민길 떠난 축들은 당장은 끼니 걱정 안 해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1963년 통계를 보면 전국의 실업자 수는 700만 명에 이르고 있었고 그때 실업자들을 위한 등록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자리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던 그때 서독광부 모집 광고는 젊은 인테리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0년 전인 63년 12월 21일 어찌어찌 어려운 절차를 끝낸 첫 신사 광부들이 비행기를 타고 서독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 달에 지금 우리 돈 50만 원도 안 되는 650마르크에서 900마르크까지 받아 잘하면 한 달에 100달러 송금도 할 수 있다는 서독 광부. 탄광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 땅의 남자들은 그렇게 첫 인력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에센이니 함부르니니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탄광에서 새까만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어쩌다 서울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터져나오는 한숨에 눈물을 삭곤 했죠. 그때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 우리 광부들을 찾은 유교사가 그들 고생담에 눈물을 흘리자 온 사람들이 울음바다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얼마큼 땀을 흘리냐 하면은 장화를 신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한참 하다가 장화를 이렇게 벗어서 따르면은 물이 한 0.5리터 정도 신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립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그 광부들의 직종, 이제 광부라도 직접 이제 자기가 석탄을 캔다든가 또는 뭐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냥 어려운 일이 이제 동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발 세우면 하나 세우는데 얼마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발 세우는 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또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한마의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이제 쇠를 펴는데요. 그게 하루면은 몇천 번을 해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외국은 그래서 돈 버는 땅으로 알려졌고 광원에 이어 그때 간호원으로 불리던 간호사들이 떠났으며 인력개발연구소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해외 인력 송출기관에는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 가릴 것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석탄을 캐고 남의 나라 환자 간호하는 일조차 많이 배운 사람들 차지어서 덜어는 원양어선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빙이 흐르는 코디악에서부터 남태평양의 사모아 그리고 라스팔마스까지 태극기를 건 숱한 원양어선들 갑판위로 가난을 벗어보겠다고 힘을 부리는 선원들 모습과 또 가난을 채 벗어내지 못한 채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누워있는 저들의 모습을 위해 우리는 아무런 위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월남 혹은 베트남.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에 뛰어든 월남은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으로 바뀌면서 죽음의 너울이 우리들 작별시대를 통곡으로 만들곤 했죠. 맹호부대의 파병전야, 가진 환송연과 환송식 끝에 부산항에 정박한 엘틴지호 함상에 도열한 병사들의 고함 섞인 외침이라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슬픔이 피어올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 파병 훈련 중 부하를 구하고 산화한 강제구 소령. 그로에서 월남전은 우리에게 비장한 예감을 갖게 했습니다. 화면 속의 강소령 아들은 이제 30대의 건강한 공학도가 됐다죠. 8년여 월남전에서 우리 젊은이 5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전사자 가족이나 참전병사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와 돼지를 전달했는데 송아지를 쓰다듬는 이 노인의 표정에서 월남전이 던지고 간 그때 착잡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아들을 월남에 보낸 맹호 어머니 진료와 참전병사가 보내온 장학금 등 따뜻한 마음들이 전쟁의 위안이 되곤 했었습니다. 월남은 전쟁의 땅이긴 했지만 우리에겐 또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편으로 기업체들은 전쟁 특수라는 대목을 만났습니다. 지금 모모하는 대기업의 성장 발판에는 그 월남전 특수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안 버스가 수출되고 누구는 김치 통조림으로 떼돈을 벌었고 누구는 장글화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뭐 탄약 떨어져도 부족한 건 말하고 그 식량 떨어질 때가 돼서 비행기로 일부 공수에다가 그저 식량을 그 보급하고 그런 일도 있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뭐 정말 천막 속에서 그 더운데 천막 속에서 정말 생활을 하고 그 땅부대 입하고 땅부대 속에 밤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말이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모든 시설이 좋아지고 보급이 원활하게 되기 시작한 게 이게 68년도 중위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때 되니까 정말 뭐 가면 한국에서 그때 아이스크림이라고 구경도 못하던 우리 사병들도 야야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 시시해서 못 먹겠다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가져와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결국 그때는 우리나라 기술도 없었고 정말 우리의 경제 기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월남 땅에 간 우리 장병들 또 우리 장병들 뒤따라온 그 수백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현대라는 게 그때가 조그만 천막 치고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에도 물론 기업이나 근로자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땀 흘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에 커진 거 아닙니까? 15만 명이나 되는 기술자들이 월남으로 떠났고 그들 가운데는 라이따이한이라는 또 다른 작별을 만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월남은 우리들에게 해외여행과 비행기로 조금씩 화제거리를 만들어주었고 그 이름난 여행가인 김천삼 씨가 세계 일주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와 연 시공간 사진전은 관람객들로 넘쳐났더랬습니다. 그러기에 외국 나가는 일은 언제나 뉴스거리였고 김희갑, 박노식, 신영균 같은 영화배우들이 외국에 촬영 나가는 것조차 매번 뉴스에 등장했으며 그때 김포공항 송영대는 일가 친척 모두가 몰려들어 아쉬움 반, 부러움 반의 작별을 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국 한번 나가려고 하면 국가에서 5,000불이다 이렇게 바꿔줍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할 때는 300불. 이 300불 가지고 과연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300불이면 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300불 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외국에 간 것이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팔도 강사 그때 이제 독일, 프랑스, 또 하랑 여러 군데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우리 영화인 치고도 외국 간 사람도 없었어요. 내 자신도 가그 학교에 교편 생활하면서 내가 왜 배우가 되었느냐 인간이 나서 외국만 갔다 오면은 엄청나게 예우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영화인이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촬영한 것이 내가 출세의 길이 아니냐 해서 사실상 생각하면 그게 제가 첫걸음입니다. 불과 20, 30년 저쪽 우리들 시대 서울 수학여행원 우리들이 창경원에서 타보던 회전비행기의 목적지는 하와이, 브라질, 월남, 그리고 파리였죠. 그리고 어느 무렵 서울 흑한줌 몰래 떠서 간직하고 화물선으로 떠난 이민길, 유학길 고생 속에서 고향 부모님들 걱정할까 싶어 주인집 팔기통 미국차 옆에 서서 사진 한 장 찍어보내던 그때 먹는 입 하나 덜기 위해 새벽 고향역을 몇 번이고 되돌아보며 떠났으나 이젠 서울나기가 돼버린 그 삶들 떠나는 사람, 떠나보내는 사람 해후에 기약이 없어 오열을 쏟아내던 그 비행장과 부두, 간이역과 신장로들 우리를 이별시대로 몰아내던 그리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새로운 망향의 때를 가지게 한 그 갓난의 때를 아십니까?